자, 2024년 갑진년 뱀띠입니다. 어찌 일이 다를까요? 자, 2023년 개면연에 뱀띠의 움직임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귀인이 운이 다 막혔기 때문에 혼자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또 여성한테는 좋은 운이 있어요. 뱀띠에 투자해서 하반기에, 뱀띠들이 갑진년 하반기에는 풀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용인 충전맘마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 뱀띠입니다. 어찌 일이 다를까요? 자, 2023년 개면연에 뱀띠의 움직임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2024년에 갑진년 뱀띠는요, 일단 좋은 해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상반기에는요, 질병도 있고 구설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진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운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매매운이 멈춰버려요, 뱀띠들은. 그래서 부동산이나 땅 투기에는 조금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에 안 좋다는 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악화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운이 다 막혔기 때문에 혼자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또 여성한테는 좋은 운이 있어요. 결혼의 운이 있고 출산으로는 좋은 해예요. 올해 출산을 하는 아이들은, 갑진년에 출산한 아이들은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산모 입장에서는 건강도 있고요. 산모 우울증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산모 빼고는 조금 안 좋죠, 여러분. 근데 운이 좋은 분도 있지요. 뱀띠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반기 전반적인 뱀띠의 운은 조금 부진합니다, 여러분. 금전이 많이 부진해요. 금전이 묶여버려요, 여러분. 투자 절대 안 됩니다. 투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뱀띠에 투자해서 하반기에, 뱀띠들이 갑진년 하반기에는 풀릴까요? 글쎄, 투자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갑진년 뱀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금전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사업. 사업에 묶인 금전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투자 부분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운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지만, 또 음력 1월부터 6월 상반기 운이 개개인마다 틀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또 따로 저희가 영상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크게 일단은 이렇게 총운이라는 거를, 상반기 총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뱀띠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다음 띠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